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로로브 얍타제 인 메카노 트랜스덕션 네이처 논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저희가 지난주에 또 했던 거는 이 논문을 좀 앞에 배경을 읽고 그다음에 피규어 원투를 이해해 봤어요. 이 스테파노 피콜로 교수님이 쓴 논문이죠.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그전에 셀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포가, 특히 스템셀이 세포의 기질, 뭐 제조나 몸에 이런 스티프니스, 탄성 뭐죠? 탄성 계수를 인지하게 되는데, 탄성 계수를 인지할 때 딱딱하면은 퍼져서 뼈가 되고, 소프트하면은 안 퍼져서 이제 뭐 지방이나 아니면 신경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알겠다. 근데 그거가 이제 그걸 이제 피지컬하게 세포가 이제 터치를 하면서 느끼는 거고, 터치해서 느끼는 게 어떻게 이제 바이오 케미컬 시그널링, 즉 이제 세포 입장에서는 어떤 신호 전달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신호 전달이 물리적으로 가는 게 끝이냐, 아니면 물리적으로 받은 신호를 이제 어떤 생화학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얍타제라는 게 이제 스티프하거나 세포가 잘 뻗게 되면은 온하게 돼서, 이제 이게 이제 트랜스크립셔널 코액티베이터라고 했죠. 그 전사인자 중에서 이 자체로 DNA에 붙일 수는 없지만, DNA 전사인자들에 합력하여 가지고 어떤 유전자 발현을, mRNA를 다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걸 이제 트랜스크립셔널 코액티베이터라고 하는데, 그게 얍타제가 온이 되게 되면은 핵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하지만 어떤 세포의 기질 ECM, extracellular matrix가 소프트하거나 confined, 세포가 못 뽑게 하는 그런 공간에서는 얍타제가 핵 안에 있지 않고 핵 밖에 사이토조를 있게 되면서 off가 되게 된다. 그래서 세포가 어떻게 세포의 기질을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mechano responsive, 어떤 mechano라고 하는 기계적 힘을 responsive, 자극하는 그런 cell behavior를 할때 얍타제가 생화학적 시그널링이 핵 안, 핵 밖에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논문에서는 인실리코 스터디, 직접 실험을 한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어떤 바이오케미컬 시그널링이 관련이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티즈, 베타, 라스, 너치, 윈트 시그널링, 뭐 말 SRF, NF-κB 등 매우 유명한 시그널링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뭐 노벨상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그런 시그널링인데, 그런 거와 관련이 없고, 이 p밸류라고 하는 통계적 유의차가 0.05 이하 있는 게 얍타즈나 얍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얍타즈가 어떤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 얍타즈가 어디서 나왔느냐 해서, 뭐 원래 얍타즈는 히포 얍 패스웨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얍타즈는 트랜스크립셔널 코 액티베이터. 그래서 이 트랜스크립셔널 코 액티베이터는 보통 TAD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셔널 액티베이터, 즉 전사 인자에 붙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DNA 서열이 있는데, DNA 서열을 직접 붙일 수 있는 거는 TAD는 붙을 수 있고, 얍타제는 못 붙어요. 바로 못 붙고 TAD를 4개 해서 얍타제가 TAD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포 패스웨이가 오프가 되게 되면은 얍타제가 온 되게 돼서 뉴클리어스 안에 들어가서 TAD에 붙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mRNA가 전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 히포 패스웨이가 온이 되게 되면은, 온 되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뭐 MST12, LATS12, 얍타즈가 다 포스폴레이션, 신호가 되는, 그러니까 포스폴레이션이라는 건 전기를 키냐 안 키냐는 건데, 전구를 켰다. 그래서 온 되게 돼가지고, 얍타즈가 온 되게 되니까 어떤 다른 1433이라는 프로틴이 붙게 되면서 덩치가 커져요. 덩치가 좀 커지면서 뉴클레스 포를 통과를 못하고 밖에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TAD가 원래 액션을 잘 하려게 되면 얍타제 같은 코액티베이터도 필요한데, 이게 코액티베이터가 없고 대신에 VGRL4라고 하는 어떤 억제시킬 수 있는, 전사를 억제시킬 수 있는 게 붙게 되면서 이제 히포패스웨이가 오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얍타제 입장에서는 핵 안에 들어가는 게 온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히포패스웨이 자체에서는 이제 오프가 되는 것이고, 네, 히포패스웨이가 온 되게 되면은 얍타제가 오프가 되는 것이죠. 핵 안에 못 들어가니까.
시퍼 패스웨이에 온은 어떤 우리가 온하게 되면은 킨다 행동한다가 아니라 히퍼 패스웨이가 온하게 되면은 셀 스탑 세포의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퍼 패스웨이가 중요했던 게 어떤 기관이나 조직의 성장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내가 이만한 폐를 가질 것이냐 이만한 폐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세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할 때 너 많이 컸어, 너 지금 뚱뚱해 심지어, 그렇게 하게 되면 히퍼 패스웨이 온이 되게 되면서 어떤 세포의 프로리퍼레이션, 세포의 성장이 멈추게 되고, 하지만 적게 성장됐다 라고 하게 되면 히퍼 패스웨이 오프가 되게 되면서 야비 해관이 들어와서 세포가 성장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 건 전사 인자는 DNA에 붙을 수 있는 바인딩 사이트 존재하여서 이렇게 특히 프로모터 부위, 전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부위에 붙게 되고요. 붙은 다음에 이제 코 액티베이터라는 게 많이 연결되게 되면 좀 더 부스팅 많이 만들어라, 많이 원하는 mRNA를 만들어서 성장을 해라 아니면 분할을 해라 이렇게 신호로 보내는 것이죠. 네, 그런 걸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세포 ECM을 인지할 때 스티프니스 인지하게 되면은 세포 벽이 있죠. 벽이 있고 벽에 인테그린 리셉터가 있어요. 이 리셉터가 한마디로 갈고리 역할을 해서 주위를 만집니다. 만진 다음에 당겨봐요. 당겼을 때 내가 맥시멈 힘을 당겼어도 내가 당겼을 때 저항을 해서 내가 맥시멈 힘을 당기게 되는 것은 스티프니스가 높다라고 해서 아 주위에 스티프니스가 세구나 라고 하는 거고, 내가 100을 당길 수 있는데 1만 당겨진다 라고 하게 되는 건 아 주위가 소프트하다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를 했어. 인지를 하는 걸 우리가 터치앤센스라고 합니다. 터치앤센스를 했을 때 이 논문에서 이제 얍타제라는 거를 가기 전에 그 상위 패스웨이, 얍타제라는 거는 핵 암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사이토졸에 있는 패스웨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로락 패스웨이가 있어요. 이 로락 패스웨이를 통해서 어떤 뭐 에펙틴이 많이 만들어지고, 왜냐면 딱딱하게 되면은 딱딱한 만큼 당긴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육이 에펙틴이 근육보다는 에펙틴의 역할은 이제 뼈가 되겠죠. 뼈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뼈가 만들어지는 지고 이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근육 역할을 하고 되는 게 근육의 액션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오신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하는 것들에 조절하는 패스웨이가 로락 패스웨이인데, 이 논문에 나왔다시피 C3라고 하는 게 뭐였죠?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 로 이니비터라고 해서 아무리 내가 근육을 쓰고 싶어도 로 이니비터가 C3를 작용해서 이렇게 이격의 억제 표현이에요. 억제를 하게 되면은 마이오신 2 액션이 안 된다, 근육이 활동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라네이라고 해서 이 에펙틴 같은 뼈 역할하는 게 뼈대가 원래는 작은 뼈대가 있다가 큰 뼈대로 바뀌는데 이 작은 뼈대에서 큰 뼈대로 바뀌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노모들이 폴리머라이제이션 이제 많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막는 걸 라데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라데이 C3 역할을 알았고, 그래서 라데이를 우리가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 이니비터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넌 머슬 마이오신 2라고 하는 이 근육 역할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저번 사이언스 페이퍼에서 블레비스타틴이라는 걸 배웠죠. 네, 그래서 이 세 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시라고 복습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 siRNA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했지만 어쩐 내가 타겟 mRNA를 디그라데이션,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시는 바와 같이 siRNA가 나타나게 되면은 LISC를 액티베이션 하게 되면서 타겟 mRNA에 붙어서 타겟 mRNA를 디그라데이션, 용해가 되게 돼서 원하는 mRNA가 단백질로 구현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siRNA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siRNA의 약자는 silencing RNA, 내가 RNA를 silencing, 없앤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나온 루시퍼레이즈 어세이는, 우리가 루시퍼를 쓰는 게 이제 얍타즈 프로모터, 얍타제라는 게 붙을 수 있는 프로모터가 달려있는 어떤 이런 벡터라는 걸 넣어주게 돼요. 벡터는 핵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얍타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바로 DNA에 붙지 못합니다. 어떤 아까 TAD 같은 원하는 그 얘가 잘 붙을 수 있는 전사인자가 있고 전사인자 위에 붙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프로프트 프로미터라고 하는 건 얍타제가 붙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줘요. 이 보라색을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벡터를 핵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얍타제가 somehow 액션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핵 밖에 핵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핵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프로모터 자리에 붙게 되고 뭐
전사인자를 통해서 붙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전사가 시작되면은 mRNA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신기한 루시퍼레이즈라는 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리포터 역할을 하게 돼요. 왜 리포터냐? 전사하게 되면은 형광이 발현되고 내가 어떤 용액에 넣게 되면 이게 발광을 번쩍번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얍타제라고 하는 트랜스크립션 코 액티베이터가 액션을 하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거를 측정하는 게 루시퍼레이즈 어세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어떤 원하는 어떤 얍타제라는 프로테인의 액션을 알 수 있는 툴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같이 40kPa에는 얍타제의 액션이 많아지니까 루시퍼레이즈가 많아지고 스팔스, 매우 듬성듬성 있는 세포도 많아지고 하지만 댄스, 빽빽하게 차있거나 아니면 0.7kPa 같이 소프트한 곳에서는 루시퍼레이즈가 적다, 즉 얍타제가 적어진다라는 액션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저희는 넣는 벡터가 얍타제에 넣게 얍타제가 붙게 해야지만 내가 만약에 렁스2라는 뼈와 관련된 그런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를 타겟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벡터를 넣게 되면은 이 렁스2가 이 벡터에 붙게 되게 되면 똑같이 루시퍼레이즈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타겟하는 그런 전사인자를 붙게끔 벡터를 디자인해서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사인자의 활성을 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하나의 멋진 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논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짧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높여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이 안 나시면 저번 시간에 저번에 제가 강의했던 걸 다시 한번 강의 듣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살짝 뭘 했냐면은 어떤 이제 얍타제라는 게 이제 딱딱하게 되면은 핵안에 들어가고 소프트하면 핵밖에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C3 라데이 이런 것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로우 이니비터나 액틴 폴리메이즈 이니비터에 관련이 있다. 하지만 NSC나 노코다졸 같은 마이크로 튜블이나 NSC가 무슨 이니비터였죠? NSC가 락 이니비터네. 락이 아니라 락 이니비터 같은 거는 관련이 없었다. 라고 해서 일단 얍타제라는 상위 패스웨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고 어떤 물리적으로 액틴이 관련이 있느냐 마이크로튜블이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튜블이 관련이 없고 액틴이 관련이 있다. 그리고 락 RIC 패스웨이가 아니라 시그널링이 아니라 로우 이니비터 로우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게 과연 히포 패스웨이라고 제가 원래 얍타제 탄생이 히포 패스웨이 히포의 패스웨이 있잖아요. 그러면 얍타제라는 게 관련 있는 거 알았는데 세포가 뻗든 세포가 둥글게 되든 딱딱한 데 있든 소프트한 데 있든 얍타제 관련 있다는 거 알겠어. 근데 원래 기존에 알려진 히포 패스웨이와 관련 있느냐, 그러니까 얍타제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히포 패스웨이에 관련되게 움직인다고 알려졌었어요. 근데 이 관련된 게 히포 패스웨이가 위에 있는데 히포는 이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라츠 그 다음에 MST2 같은 그런 것들이 단백질이 뭐 포스포레이션 되고 온 되고 해가지고 약도 온시키고 이렇게 되는 건데 1번 패스웨이가 지금 알려진 히포 패스웨이였어요. 근데 얘 말고도 2번 패스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1번 패스웨이만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이게 최선이냐라고 말했던 거지. 그래서 이 피규어 3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이제 얍타제 패스웨이가 히포 패스웨이와의 관련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될 때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연관성을 좀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결과 스팔스한 게 듬성듬성이죠. 댄스가 빽빽하게 있는 것이고 이게 한번 히포 패스웨이 전형적으로 측정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듬성듬성 있는 게 뭐겠어요? 측정해서 있는 게 히포 패스웨이가 오프가 되겠죠. 왜냐하면 평소에 있으니까 세포가 자라야 되니까. 하지만 히포 패스웨이가 온 되는 조건은 댄스한 조건이에요. 즉 세포가 빽빽히 있어가지고 더 이상 자랄 데가 없어. 그럼 히포 패스웨이 온 해가지고 못 자라게 하는 것이죠. 온 되게 되면 뭐예요? 아까 PPT 봤듯이 온 되게 되면은 이런 야비 포스프레이션 되면 뚱뚱해져가지고 핵안에 못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약간 디그레이션 된다고 하게 됩니다. 디그레이션이라고 하게 되면은 단백질의 발현이 억제가 되는 것이죠.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타즈라는 게 얍타즈의 타즈가 줄어들었죠. 단백질 발현이
이게 웨스턴 블라시라고 하는 것인데 단백질이 얼마큼 많냐 적냐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진하면 진할수록 많다 연하면 적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갭 DH는 하우스키핑이라고 해서 컨트롤이에요. 전체 단백질이 얼마큼 있느냐, 단백질은 똑같이 있는 가운데 타지 양이 줄어들었다 하게 되고 그게 왜냐? 이 PS127이라고 하는 이게 PS127이 타지라고 하는 거의 포스포레이션, 즉 여기서 보시면 같이 이 앞타지가 포스포레이션 되면은 히퍼패스웨이가 온 데서 세포가 멈추잖아요, 성장이. 그래서 이 포스포레이션을 여기서는 이제 PS127이라고 한 것이에요. PS127이 올라갔죠. 올라갔다는 건 아, 온 된 거구나 하게 되는 거고 얍은 똑같고 얍의 양은 똑같지만 얍의 포스포레이션은 이제 얍을 똑같이 있었을 때 얍의 포스포레이션이 증가가 됐다 하는 것이고 전체 프로테인 레벨인 갭DH에서는 타지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만약에 얍을 보게 됐을 때는 얍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읽으시고 이 두 개를 읽으시면 됩니다. 보통 밑에 있는 게 컨트롤 보고자 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여기서 갭DH 안 했느냐, 왜냐하면 갭DH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기 댄스에서는 얍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줄어든 가운데 포스포를 줄어든 걸 보게 되면은 증가하는 게 보게 되면은 이게 얍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얍 양에서 얼만큼 포스포레이션이 많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전체 단백질 중에서 포스포레이션이 얼만큼 되느냐는 좀 덜 중요하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얍이라고 하는 이 포스포레이션을 볼 때 그 포스포레이션의 모체가 되는 것들의 단백질을 동량을 넣고 동량을 넣은 가운데 포스포레이션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게 정상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히퍼패스웨이를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다음에 히퍼패스웨이도 보여줬는데 우리가 히퍼패스웨이 말고 킬로파스칼, 스티프니스가 작을 때도 타자가 줄어들었다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A, B를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게 비슷하네, 이 위 두 개가. 그러면 밑에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논문의 서플리먼트 나온 게 뭐냐면 이 신기하게 0.7kPa 있을 때는 포스폴레이션 S127이나 1이 증가가 되지 않았더라 라고 하였나요?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스티프니스 다름에 따라서 이 PS127이 변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C를 보게 되면은 이 CO가 컨트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정확히 이게 스파르스한 곳에 있는 건지 댄스한 곳에 있는 건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느낌상으로는 스파르스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쓸 때 이제 이런 같이 이 스파르스 곳인 것처럼 뭐 타즈, 갭DH 대비해서 타즈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얍에 대비해서 포스포폼이 이 정도 있었고 근데 라츠 MS2라고 하는 히퍼패스웨이 프로테인이 이렇게 있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 C3가 라데이가 뭐였죠? 아까 이제 그 스파르스함에도 불구하고 C3나 라데이를 하게 되면은 아까 얍 타즈가 핵 안에 있던 핵 밖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즈라는 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근데 포스포 SL7이 변하지가 않았어. 그쵸? 컨트롤이랑 똑같죠? 비슷하죠? 약간 증가된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츠 S1, MS2도 변하지 않았어요. 즉 이 두 개가 이 두 개랑 포스포 SL7이 변했다고 이 두 개가 이 PSL7이 양이 줄어들었지 않았고 증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랏 S1과 MS2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건 이 세 개를 말한다는 건 이제 히퍼패스웨이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스파르스한 곳에 키웠어요. 세포가 많이 뻗어 있어. 뻗어 있는 가운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스파르스한 게 아니라 이게 스티프하게 생각하면 돼요. 40kPa에 키웠을 때 세포가 많이 뻗어 있잖아요. 뻗었을 때 세포를 뻗게 만든 다음에 아까 로 이니비터나 라데이 그 얍타제가 핵 안 박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았어요. 막음에도 막았죠. 그래서 타즈가 줄어들었어.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그게 PS127이나 RAD-S1, MS2와 관련이 없다는 거지. 관련이 있다면 있다게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PS127이 올라가고 더 진해지고 RAD-S1이나 MS2도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변화가 없었다. 즉 이 세포가 스티프니스를 인지할 때는 C3 RAD-A와 같이 스티프니스를 인지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패스 이니비터를 처음에도 불구하고 히퍼패스웨이의 중요한 PS127이 증가하지 않았다. 즉 히퍼패스와 인디펜던트하게
히프 패스웨이와 좀 다르게 얍타즈가 액션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저 증명하고자 이 랏 S1과 MS2가 뭔가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럼 내가 억지로 siRNA를 이용해서 랏 SA를 없애봤어요. 랏 SA를 없앴다는 거는 히포패스웨이의 중요 팩터를 없앤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히포패스웨이에서는 랏가 중요하죠. 근데 랏을 없앴어. 그게 되면 무조건 얘는 오프가 될 거야. 뭐 랏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생포가 성장을 하거나 뭐 액션을 하겠죠. 그래서 랏 S, 랏이나 MST, SAV를 없앴다는 것은 히포패스웨이 중요 축을 없앴기 때문에 히포패스웨이가 온될 수 없다. 즉 히포패스와 상관없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래서 컨트롤, SI 컨트롤은 랏 SA를 없애기 전에 없애는 그 시퀀스는 똑같은데 배열을 바꿔가지고 랏 SA를 디그라데이션 시키지 않는 조건에서는 앞에 보는 바와 같이 얍타즈가 그 붙는 사이트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핵 안에 있는 비율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건 앞에서 봤고. 근데 그런 거 형상이 랏 SA를 없앴다. 즉 히포패스웨이를 오프 시켰을 때도 불구하고 똑같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은 뉴스 뭐냐? 아, 랏 SA와 관계가 없구나. 즉 이런 얍타즈가 핵 안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데시브, 뭐 세포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액션할 때는 히포패스웨이와 관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더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랏, 이게 랏을 또 없애봤어요. 컨트롤은 아까 여기 컨트롤이고 L은 이 랏 SA를 없앤 것인데 없애나 안 없애나 타즈라고 하는 게 사실 똑같이 발현이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는데 이 C3라고 하는 로우 이니비터, 아까 그 우리가 그 세포가 뻗냐 안 뻗냐, 세포에 붙는 사이트가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뉴클레어 얍타즈, 핵 안에 있는 얍타즈 양이 변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이니비터를 C3라고 하는데 그 로우 이니비터를 작은 양 켰을 때 보게 되면은 랏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히포패스웨이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C3를 넣어주니까 타즈가 줄어들었다. 즉 뭔가 히포패스웨이 말고 다른 패스웨이 때문에 조절을 받더라고 증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MR 레벨로 증명하고자 이 얍타즈가 아까 프로테인인데 프로테인을 많이 만들어내는 mRNA 유전자는 CTGF랑 ANKRD1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컨트롤에서는 40에서는 크고 시간이 적었어요. 근데 RAD-A나 그러니까 이거 siRNA를 만들 때 우리가 뭐 한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RAD라고 한 단백질을 없애기 위해서 죄송해요. 이거는 이렇게 RAD이라고 하는 게 뭐 RAD-A, RAD-B 이렇게 단백질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RAD-A가 중요한데 RAD-B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RAD-A가 메이저지만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RAD-B를 없앴잖아요.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40에서는 이런 유전자 발현이 크고 0.7에서는 작다. 즉 스티프니스가 크고 작고가 랏과 관련이 없이 유전자 발현 레벨에서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D, C, D, E, F가 그러니까 랏, MST, PS117과 관련 이와 같은 히포패스웨이에 관련이 없이 얍타즈의 핵안으로 들어가고 얍타즈를 만들 수 있는 mRNA가 늘어나고 그 CDEF가 말하는 것이죠. 즉 히포패스와 인디펜던트하게 어떤 얍타즈가 조절되더라. 어떤 상황에서 세포가 많이 뻗냐 안 뻗냐, 세포가 스티프니스를 인지하냐 크고 이제 작은 거 인지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이걸 또 우리가 아까 얍타즈가 트랜스크립션 코액티베이터였으니까 진짜 액션을 하느냐 핵 안에서 봤을 때 SI 컨트롤 노멀한 상황에서는 40kPa에서는 루시퍼레이즈 액티베이터가 올라가죠. 얍타즈가. 하지만 0.7에서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RAD-A라고 하는 액틴 폴리머리제이션 이니비터 하게 되니까 액틴, 뼈대가 안 생기니까 줄어들게 돼요. 근데 얍타즈를 없앴어. 직접 없애니까. 이걸 얍타즈를 없애니까 아예 얍을 없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그널링을 만져도 이게 바이오 케미컬 시그널이 안 오는 거야. 안 오게 돼서 전혀 이제 그런 얍타즈를 없애기 때문에 그 핵 안에 얍타즈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멍청하게 지는 것이죠. 루시퍼레이즈 액티비티가 전혀 없게 돼요. 당연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하지만 내가 그 다음에 얍타즈를 없앤 다음에 억지로 타즈를 넣어줬어.
항상 생물학자 이렇게 해요. 내가 없앤 다음에 진짜 이게 말이 된다고 하면은 아예 없애고 그 다음에 억지로 넣어줬어. mRNA 레벨로 넣어줬더니만 타즈를. 이게 발현이 똑같이 컨트롤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와 진짜 타즈와 관련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플러스 4SA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타즈긴 타즈인데 타즈란 단백질이 약간 변형 뮤테인트가 돼가지고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실제로 액션을 못하는 실제로 M 타즈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finally we compare wild type or rat insensitive 4SA 타즈 뭐 이런 세포에서 depleted of endogenous 약 타즈. 그러니까 이제 라츠와 인센시티브 한 타즈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라츠를 인센시티브가 뭐냐면 히포패스와 관련 없는, 그러니까 히포패스웨이와 관련 없는 상태에서 액션할 수 있는 타즈를 넣어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히포패스와 관련 없는 타즈를 넣어줌에도 불구하고 히포패스와 관련 없게 얘가 somehow 이런 40kPa, 7kPa 인지하게 돼서 이런 경향이 똑같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 와일 타입 M 타즈는 히포패스웨이와 관련된 히포패스와 센시티브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그런 히포패스와 관련 없기도 하고 그걸 통칭을 한 와일드 타입에 대한 M 타즈를 넣어준 거고 이 4SA는 히포패스와 인센시티브 한 M 타즈를 넣어줬더니만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게 되더라. 즉 G도 하고 싶은 게 히포패스와 관련 없이 타즈를 넣게 되게 되면은 40과 0.7kPa를 인지하게 돼서 진짜 얍타즈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액션을 하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H는 또 그 mRNA 레벨로 유전자 레벨로 스파이스하고 이 스파이스 댄스가 뭐예요? 히포패스웨이 전형적인 툴이죠. 스파이스하게 되면 히포패스웨이 ON 세포가 자란다. 댄스하게 되면 OFF 세포가 안 자란다 되는데 이 히포패스웨이가 있는 상황 이게 스파이스하든 히포패스웨이가 OFF든 ON이든 40.7을 얘가 인지해가지고 40.7에서 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이 댄스한 히포패스웨이가 있는 상황에서도 40.7이 좀 차이가 나타나게 되더라. 즉 히포패스웨이와 관련 없이 이제 유전자 발현이 왔다 갔다 한다. 뭐에 따라서 스티프린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고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체가 이제 히포패스웨이와 인디펜던트하게 얍타제가 관련 있다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얍타제가 그러니까 히포패스와 인디펜던트하게 스티프니스나 세포가 붙는 사이트에 따라서 얍타제가 주도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포패스의 가운데 있으면 히포패스가 이렇게 있죠. 여기 말고도 여기 라인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히포패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뭐 좀 바뀌겠죠. PS127이 더 올라가든지 라츠가 뭐 더 올라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히포패스와 관련된 그런 프로테인들이 나타났을 것 같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볼 때 히포패스웨이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런 프로테인이 변하나 이런 그래프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이해하는 데 높아지게 돼요. 약간 머리가 아프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그래 알겠어 히포패스웨이 관련 없이 얍타제가 스티프니스나 세포가 붙는 사이트가 큰 양날에 인지하게 된다. 근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진짜 파이널 폼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지금 네이처 논문이죠 셀 논문에서 봤듯이 셀 사이언스 논문을 봤듯이 이렇게 스템셀이 스티프니스를 인지하게 돼서 높은 스티프니스에서는 뼈가 되고 낮은 스티프니스에서는 신경이 되고 중간은 근육이 된다 했는데 그래서 높은 스티프니스에서 뼈가 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ALP라고 해서 보라색 파란 색깔이 염색이 되어 있으면은 뼈화가 된다 MSC가 스템셀이 그래서 컨트롤 뼈화가 돼요 40kPa에서 근데 40kPa에 불구하고 아까 얍타제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40kPa를 인지하는 거는 아까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갈고리 인지하잖아요. 당겨보는 걸 당겼는데 당김에도 불구하고 얍타제라는 어떤 바이오케미컬 생화학 시그널을 없앴더니만 얘가 somehow 뼈화가 안 되는 거야.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포 입장에서는 인지를 하긴 했는데 물론 인지를 못했는지도 몰라요. 인지를 해서 당길 때 얍타제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지. 아니면 인지에서 당기는데 당기는 것들이 생화학적 시그널링으로 가야지만 이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얘가 인지를 머릿속까지 했는지 아니면은 머리까지 가는 걸 막았는지에 따라서 얍타제를 없앴더니만
이게 뼈가 안 되더라. 그리고 40에서는 뼈가 되고 1kPa에서 뼈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 40kPa에도 불구하고 얕하지 말고 아까 로우 이니미터라고 하는 걸 쳤을 때는 불구하고 똑같이 안 되더라. 즉 여기서 이 말을 다 총합하자면은 세포가 인질해서 당길 것인데 당기는 것에 못 당기게 하는 게 C3이고요. C3인 건 아까 로우 이니미터라고 해서 넌 머스 마이오신 2를 조절했잖아요. 그림 역할 하는 걸 당기는 힘을 조절하는 걸 막았더니만 줄어들고 근데 이거 말고도 아 야타질 없애버렸다. 해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앴더니만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서 질문은 이게 이 해가 왔다 갔다 줄어드는 게 진짜 이거를 갈고리 때문에 관련 있느냐 이런 것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더 깊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논문 나오겠죠. 그래서 이 위액을 정량을 한 거예요. 오스테오제네시스라고 해서 arbitrary unit 약간 그냥 인위적인 유닛 그냥 발현 정도가 높다 낮다를 그냥 인위적으로 정량을 한 거예요. 한 결과 높게 된 게 줄어들었고 높게 된 게 1kPa 줄어들고 40kPa에 불구하고 로인을 쳤더니만 줄어들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뼈가 있고 반대가 여기서는 신장이 아니라 근육이 지방을 본 거야. 지방이 1kPa에서 증가가 되겠죠. 지방세포가. 신경을 하게 된다. 신경 하게 되고 증가가 될 거예요. 근데 컨트롤. 40kPa 줄어들고. 하지만 40인들 불구하고 어떤 메카니 리스폰시브한 트랜스큐션 코 액티베이터 야타질 없앴더니만 해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40kPa에 불구하고 이게 지방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40kPa에 앉아있지만 40을 못 느끼고 1kPa 느끼게 된다. 그래서 지방화가 된다. 것이죠. 이렇게 스템셀의 뼈와 지방의 분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더라를 보여준 것이고 뭐 때문에? 얍타지로 인해서 바뀌더라를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프로리퍼레이션 세포의 성장 에이팝토시스 세포가 죽는 거 세포 사멸화까지 세포의 성장이 어데시브 아일랜드 에어리어 어데시브 아일랜드를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성장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어요. 컨트롤에서는 컨트롤 하는 건 그 얍타제를 없애지 않고 하는 그런 군에서는 하지만 얍타질을 없앴더니만 다 300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만에서도 내가 넓게 퍼져야 되는데 얍타질가 막았기 때문에 해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넓게 퍼지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 300처럼 프로리퍼레이션이 안 돼. 알겠어. 근데 얍타질을 없애지 말고 일반적인 컨트롤에서 C3라고 하는 이니미터 쳤더니만 그러니까 넘버스 마이오신 2 갈고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막았더니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만을 못 느끼고 300마이크로미터 제곱만 느껴가지고 다 프로리퍼레이션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프로리퍼레이션이 안 되면 에프토시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에프토시스가 300에서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20%까지 그 다음에 늘어났던 것이 역시 만에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얍타지를 없앴더니만 해관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얍타지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12,000을 인지 못하고 다 세포가 죽더라. 세포 사멸화가 되더라. 그리고 컨트롤의 얍타지를 없애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3라고 하는 머스를 당기는 것을 억제했더니만 똑같이 세포가 많이 죽더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얍타제에 따라서 세포의 스템셀의 분화뿐만 아니라 스템셀의 프로리퍼레이션, 에팝토시스, 상냐 중냐도 조절한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재밌게 앞에는 똑같아요. 컨트롤은 똑같은데 이 뒤에를 뭘 한 거냐면은 OSA 앞에 4SA랑 달라요. 위에는 4SA였잖아요. 얘는 OSA가 뭐냐면 억지로 얍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13,000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어떤 세포의 성장이 줄어들었는데 300에서 얘가 세포가 조그맣게 인지하고 있어. 붙는 사이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약을 많이 넣어줬어.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300이 아니라 만인가? 하고 해서 세포가 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리퍼레이션이 증가된다. 재밌죠? 그러니까 진짜 이해까지 하지만 약 타제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에 붙으면서도 불구하고 약 타제가 억지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 내가 300이 아니라 만에 붙어있구나 라고 인지하게 돼서 프로리퍼레이션이 증가하고 세포가 죽는 건 줄어들고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세포의 성장 사멸이 이제 억지로 약을 넣어줌으로써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스테오제네시스의 뼈화되는 것들도 이렇게 뼈화되는 것들이
이제 C3라고 하는 아까 위에서 보다시피 이제 로 이니비터 얍타제 그러니까 그 머슬을 갈고리를 걸어서 잡아당기는 것을 억제했을 때는 줄어들었잖아요. 위에 보다시피 이 피겨 여기에서 줄어들었는데 그런 게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억지로 얍을 넣어주게 되니까 줄어드는 게 올라가더라.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올라가더라. 그래서 아 진짜 얍타즈가 뭔가 이렇게 심지어 이거를 잡아당기는 걸 하지 않아도 자, 여기서 아까 말한 거 제가 위에 궁금했던 게 잡아당기는 것을 막아도 그 밑에 있는 얍타제를 넣어두니까 어떻게 돼요? 뼈화가 증가되더라. 그래서 끝판왕은 뭐예요? 끝판왕은 잡아당기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얍타즈가 핵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 이 얍타제가 실질적으로 레귤레이션을 한다. 어떻게 스템셀이 뼈가 되느냐 뼈가 안 되느냐를. 그리고 여기서 마가지 그런 상황이 비단 이런 이니비터가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스피니스가 다를 때도 뼈화가 되고 안 되고 돼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억지로 약을 넣어주게 되니까 뼈화가 유지가 되더라.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끝판왕을 되는 건 스티프니스 세포가 인지할 때 까딱하냐 물렁하냐를 인지를 하기 위해서 세포가 갈고리를 걸고 ECM을 잡아당기는데 잡아당길 때 역할하는 게 로우 이니비터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로우 패스웨이가 역할을 되고 로우 패스웨이를 막았더니만 못 잡아당기니까 얍타제가 핵안에 안 들어가더라. 아직 알겠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를 잡아당기는 것을 막았어요.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얍타제를 억지로 넣어주게 되면 뼈화가 되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킬로파스칼 서로 다른 스티프니스에서도 1 스티프니스는 당연히 주로 당기는 힘이 적을 거고 40은 힘이 클 거예요. 근데 힘이 적은 1킬로파스칼에서도 얍타제를 빵빵하게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뼈화가 된다. 그래서 끝판왕은 얍타제다 라고 말한 것이죠. 얍타제가 핵안에 들어가야지만 실제로 스템셀이 성장, 죽음, 분화가 뼈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얍타자 require mediators of biological effect controlled by ECM elasticity and cell geometry. cell geometry는 이렇게 10,000부터 300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ECM elasticity는 41kPa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논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두서없이 말한 것도 좀 있지만 잔잔히 고민해보면 얘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마쳤고 여러분들이 이 논문, 이 네이처 논문에 가지고 이해한 것을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PPT를 만드시고 10분 내외로 그 다음에 발표를 10분 내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해주신 것을 제가 그럼 추천사항으로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지만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분 근처, 뭐, 9분, 11분 사이는 괜찮아요. 근데 막 15분, 5분, 이런 거는 제가 좀 감정 요인으로 할 테니까요. 네, 잘 이해하신 거를 바탕으로 PPT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표도 유튜브에 올려서 저번과 같이 일단 과대를 통해서 모드로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 뭐 됐나 안 됐나. 그래서 과대한테 다음 주 월요일 과대도 잠을 자야 되니까 9시까지로 할게요. 저는 9시까지 주시는 걸 바탕으로 제가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